손가락이 왜 다섯 개일까? 제가 사인이 없어요. 배 힘 줘야지, 배 힘. 9시 22분, 오전 9시 22분. 저 곧 탑승 10분 전에 게이트 앞에 1등으로 또 와 있어요. 앉아 있어요. 비행 시간은 13시간 반? 14시간 정도 나오거든요. 오랜만에 너무 장거리라 이내에서 뭘 해야 될지. 왜 아무도 안 오지? 워싱턴 도착해서 오전에 떨어졌는데 호텔 들어와서 기절했다가 지금 저녁 먹으러 나왔어요. 어 배불러. 어 배불러. 기분 좋게 나왔는데 많이 춥네요 이제. 아 추워. 그래도 간만에 이렇게 산책도 하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도착한다. 북서쪽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우회전입니다. 호텔 근처에 있는 베이커리인데 이름도 모르고 왔네. 추천해 주셔가지고. 땀냄새 진짜 좋다. 이거는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소정으로 풀어서 연출해. 아 하나밖에 안 남았어. 이거는 사야겠다. 컵케이크도 엄청 사랑스러워. 아 I'm single. 떡볶이, 치킨, 불닭. 워싱턴입니다. 밥 정하셨어요? 네. 저는 아, 피스타치오랑 커피 앤 쿠키요. 피스타치오 맛. 호텔 바로 1층이랑 연결되어 있는 작은 몰에 왔는데 저희 남편은 방에서 쉬고 있고 좀 푹 쉬라고 저는 나왔어요. 여기 몰에 뭐 폴로나 아메리칸 이글스, 바나나 리퍼블릭 이런 브랜드들이 있어서 저는 운동화를 하나 살 거고 그리고 옷도 한번 좀 보려고요. 반바퀴 돈 것 같은데 지쳐가지고 시차 적응이 안 돼서 멍해요. 뭐 샀냐면 슬라이드 타면서 움직이는 아메리칸 이글에서 여름이 와야 될 텐데 프레펠 먹어보고 싶어서 시키고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나왔어요. 엄청 크다. 역시 아메리칸 사이즈. 커피 아이스크림 시켰어요. 커피 아이스크림. 칼로리가 어마무시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남편 쇼케이스인데 이틀 뒤에요. 이틀 남았어요. 그래서 쇼케이스에서 저희 팬들에게 커피를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커피차를 불렀는데 그 커피차에서 저도 같이 도우려고 하거든요. 20살 초반에 잠깐 카페 일을 했었어요. 저희 가족 일을 도와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알바를 했었죠. 그 기억을 더듬더듬 더듬어보고 한번 손에 익히려고 이모 카페에 왔어요. 내가 만든 커피 만들어볼게요. 큰일 났다. 어떡하냐. 하트가 너무 작은데? 에이? 아이고 엄마 이거 먹어야겠다. 이거.
사랑이 부족하네. 커피 주문이 들었습니다. 잘했어. 이모가 박수를 쳐줬어. 하트 만들고 거품 얹었어요. 카푸치노 먹고 싶어서. 지금 3, 4번 정도 거품을 내서 만들어봤는데 하트 만드는 게 10년 만에 해보는 게 손에 안 익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트는 나왔어요. 제가 만들어주겠습니다. 레슨 끝. 쇼케이스 사용할 때 부업해야 돼. 앞에서 카메라 여러 우선 저는 부업을 하겠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단순하게 재밌어요. 그 오빠가 있었는데 어디 가도 있다. 형 저런 거 봐요. 이번에 몇 년 됐어? 오래됐죠. 오래됐다? 아직 커피 안 드셨어요? 아, 제가 말아드릴 수 있는데. 어, 떨려, 진짜 손이 떨려. 맛있게 드세요. 다 갖고 와야 돼. 드실 분, 자신감 생겼어.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감사합니다. 아이스티 한 잔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네. 네, 따뜻한 라떼 한 잔. 핑크 레모네이드 한 잔이요. 핑크 레모네이드 나왔습니다. 어? 계산이 여기 없던데요. 제가 쏘는 거예요. 제 사인 말씀하시면 제가 사인이 없어요. 예. 스트리밍 너무 좋네요. 나오자마자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요거 동남에 들어갈게요. 지금 아이들 씻기고 부랴부랴 나왔어요. 홍대로 가고 있습니다. 젊음의 거리. 되게 젊게 입고 나왔는데. 그 어느 하나만 정하지 않은 게 없던 날. 릴리밤 촬영 마치고 회의도 할 겸 남편 녹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선물 하나 지금 이 하루를 천천히 저녁밥으로. 오빠 오늘 너무 멋있다. 촬영하고 왔어. 목소리. 뭐가 또 왜? 싱겁게 보이는데 되게 매워. 잘 먹는다. 배에 힘 줘야 돼, 배에 힘. 어, 연예인 같아. 매운 거 안 먹으면은 점점 밥 안 먹는 여잔데 이거는 또 먹어줘야 돼. 오징어 볶음 국물에 볶음밥, 케이 디저트. 어디 갔을까? 당구장 가셨습니다. 그냥 당구장.
오빠 나 초콜릿 줬다. 오빠 한 달 뒤는 뭐다? 화이트데이. 화이트데이다? 화이트데이는 야니 생일. 야니 생일이다? 응. 기억할게.